Times. 네, 저는 이거 블랙핑크 시그니처인 줄 알았습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요즘 블랙핑크에 빠지셔가지고 네. 오늘 애초에 이럴 줄 알고 블랙핑크 하셨나 봅니다. 아, 그런가 봅니다. 네. 뭐 이렇게 봐도 블랙핑크고요. 네. 아, 이게 참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쉘핑크입니다. 쉘핑크. 이 뭐... 색깔 뭐 매혹적이죠? 그죠. 이제 핫핑크가 아니고 이렇게 좀 고운 느낌의 네. 핑크는 조금만 잘못 칠해도 이제 그 피그핑크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한 돼지색이 네. 되게 좋은데 네. 네. 오늘은 아주 예쁜 없었게. 네 쉘핑크 컬러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게 그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인데 펜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기본 모델로 나왔을 때 이게 엘더가 214만 9천원, 로스티드 파인이 229만 9천원 이렇게 나왔고 아, 지판이 이제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로 그 색상에 따라서 이제 옵션이 좀 다르게 네.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 거는 그냥 요거예요. 쉘 핑크의 로즈우드 지판만 단독 옵션으로 해서 나오는 리미티드 오.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스펙은 마음에 들었으나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요 모델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점수가 9.9점. 이거 작년 12월에 예. 했던 거라 스쿼드가 아닐 때예요. 예. 선생님은 브라이트 나이트 이렇게 주셨고요. 예. 저는 빈티지 지방령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크 나이트 말고 브라이트 나이트였어요. 예. 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를 스쿼드로 돌려보게 되겠네요. 자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6만 9천원, Made in USA이고요. 98cm 전장 3.64kg,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딥신에게 슈퍼 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에 42.8mm 너트 너비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오호. 지판은 241mm 지판 공률 반지름 나오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2 내로우 톨프렛, V모드 2 싱글콜 텔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3세들 탑 로드 스트링 스루 텔레 컴펜세이티드 플러스 블렛 세들입니다. 와, 엄청 기네요. 길어요. 이름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자, 참 지금? 가공을 잘했죠.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글로스 핀시긴 한데 이 핑크 자체가 네. 뭔가 약간 색감 자체가 엄청 반짝반짝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네. 가까이서 보면 아 글로스가 맞구나 싶은데 조금만 떨어져 봐도 세미 글로스 정도의 느낌 정도로 보이고요. 좀 약간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네, 네 개는 이제 슈퍼내추럴 사틴입니다. 사틴 저광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는 유광이고 여긴 저광인데 여기는 반광이고 여기는 무광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예. 조금 하나씩, 더 한 개단씩 네, 좀 덜 반딱여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오우. 여기 푸시 푸시가 되죠? 네, 푸시 푸시. 지금이 시리즈고 이렇게 하면 패러렐. 예. 시리즈.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신나네요. 좋습니다. 기타가 주신 듀얼리스트고요.
하이 개인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이도 예. 충분히 그 개인도 예. 충분히 잘 나오고요. 예, 마샬 개인이고요. 자, 이게 역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예. 다 되죠? 다, 다 되죠. 네. 네. 되니까 좀 텔레가 다 되니까 이상하다. 그렇죠. 다 되는 네, 텔레 좀 이상하죠. 돼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 너무 다 돼. 톤 가변성도 상당히 예, 좋고요. 예. 그리고 진짜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이게인도 예, 어느 정도는 네,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역시 우리가 뭐 요새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예.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희석이 됐었는데 예, 역시 구간이 명관이고 역시 이게 지금 스탠다드를 대체하는 가장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미펜에서 예, 그렇죠. 네, 역시 그런 거 답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런 예. 느낌. 네. 뭐 아는 맛인데 꼭 그 비싼 돈 주고 거기 가서 먹어야 되는데 막상 가서 먹으면 겁나 맛있는. 네. 아반테 아반테. 아, 네, 좋습니다. 자, 뭐 반주에다가 네, 한번 해볼게요. 듀얼리스트만 넣어가지고 좋네요. 아, 신나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역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은 좋구나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오늘 로즈우드 쉘핑크 한정판 모델이었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뚜두 뚜두 드리겠습니다. 뚜두 뚜두. 네, 블랙핑크죠.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 거의 뭐 블랙핑크. 예, 네, 지금 완전 그냥 네. 일상을 그냥 다 거기다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뚜두 뚜두 나왔어요. 선생님. 네. 깜짝 놀랐네. 네. 네, 아주 솔로하게 돼. 솔로로로로로. 네, 네, 아주 좋죠. 네. 저는 색은 쉘핑크, 사운드는 핫핑크. 아, 그러네요. 선생님은 블랙핑크. 네, 스쿼드 드릴게요. 네. (웃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0, 저는 선생님 가성비 15,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깔끔하게 30, 15, 16, 17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네, 78점. 이 세부 항목까지 똑같은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웬만하면 항목이 하나라도 다른데 오늘은 완전히 똑같이 78 나왔고 평균 점수도 78점입니다. 유저빌리티가 하나가 높은 게 네, 요거 이제 네, 요것도 되고 때문에 네. 좀 그 사운드가 네. 좋아요. 다양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용성이 상당히 좀 확보가 되는 텔레 사운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텔레랑 뭐 조작 자체에서 크게 다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운드의 폭이 넓어서 편의성이 좀 올라갔고요. 디자인은 역시 좀 핑크바를 받았고 그리고 가성비 역시 가격에 이제 그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운드의 범용성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딱히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영역대죠. 그래서 아주 전반적으로 준수한 점수, 고득점을 받기 딱 좋은 지금 그런 세팅이 나왔어요. 자, 78점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스트라토캐스터 2 컬러 버번버스트 75주년 한정판의 애쉬바디입니다. 오호, 자, 멋있습니다. 이제 300만원이 넘는 네, 미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